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은 설가이버의 10분 장난감. 이번 장난감도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. 이건 1분이면 될 수도 있어요. 네, 준비물은 딱 하나, 책! 여러분들이 공부하겠다고 사놓고 읽지 않는 책! 그것만 있으면 집에 책 하나씩은 있잖아요, 그쵸? 강아지들에게 장난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저는 집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,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 재밌게, 정말 지금 보면 이걸 왜 읽었나 하지만 재밌게 읽었던 이 괴짜가죠.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. 이 장난감을 주실 때 약간의 주의할 점은 책이 작을수록 좀 더 쉬워요, 난이도는. 책이 가볍고, 이 만화책처럼 가볍고 작을수록 난이도가 쉬워지고요. 무겁고 클수록 난이도는 올라갑니다.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, 이런 이 그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이 끝이 별로 안 날카로워요. 근데 가끔 좀 날카로운 책들이 있어요. 그런 책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진짜 간단해요. 제가 책을 가져온 순간 아셨을 거예요, 이거 뭐 하려고 하는지. 그래서 간식을, 아, 네, 수학의 정석.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공부 안 했구만. 아, 내 수학의 정석은 막 다 우리 홍성대 아저씨, 그쵸? 그 다 이렇게 찢어졌어. 너무 많이 봤어. 이렇게.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주면 끝이에요. 엄청 간단하잖아요, 그쵸? 근데 이걸 조금 더 쉽게, 이게 책이 크면 좀 어려워요. 책이 크면, 저희 이제 버블이랑 세상이한테 해줘봤는데 책이 크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거워서 애들이 이걸 들어 올릴 생각을 못해요. 그러면 약간 또 쉽게 해주는, 우리 난이도 조절을 해봐야겠죠? 난이도 조절을 접어요. 접어서 뭐 이런 데다 넣어줘도 되고요. 있는 곳을 힌트를 주는 거죠. 접어요.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나 놀이더라도 우리가 계속하면 재미없잖아요. 그러니까 간단하고 비슷한 류의 그런 이 놀이더라도 바꿔주면 재밌어요. 바꿔주면. 우리가 너무 산책에만 집중하고 있어. 산책만 하면 뭐해? 집에서 심심한데. 우리도 밖에서 일하거나 뭐 놀이를 하고 와서 집에서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, 취미가, 실내에서 할 취미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. 산책만 했다고 보호자가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오케이, 완성, 끝! 오늘 이 우리 설가이버의 10분 장난감의 3탄, 책 장난감, 우리가 돈 주고 사놓은 책들, 그동안 읽지도 않고 쓸모없었던 걸 이제 강아지들한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또 시범조교, 세동이에게 장난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괴짜가족 책 장난감을 한번 우리 조교 세동이에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동! 그렇지! 와우! Wow.